아이, 고생물학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는 놈들이요. 고생물학이란 생물의 화석이나 생물의 흔적 등을 가지고 그 생물의 모습, 습성 등을 추정하고 보라는 학문이야. 이는 지질학 생물의 나 과정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이 고생물학도 세기에 따라 많은 변천이 있었는데 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17세기 이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일부 조개 껍질 등을 조개의 잔해라고 결론 지은 것 등과의 성과가 있었어. 하지만 이후 17세기에도 상어 두개골을 해부하고 화석화된 상어의 이빨과 비교한 결과 이것이 상어의 이빨이었음을 알아내고 화석이 유기체의 잔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어. 18세기에 퀴비에는 매머드와 다른 코끼리 종을 비교하여 논문을 썼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종이고 매머드가 멸종된 종임을 확인하는 논문을 냈어. 19세기 초에는 퀴비에 의해 고생물학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였고 이구아나돈 등의 거대 파충류의 화석이 발견되고 이 화석들의 단절 주기로 인해 파충류의 시대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쥐라기의 3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그리고 영국의 고생물학자들은 더 많은 화석을 발견하며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현저히 짧다는 근거로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동물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복원을 했어. 하지만 꼬리를 바닥에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복원했고 네 발로 걸어다니던 공룡들도 두 발로 복원했어. 20세기 초에는 용광류 공룡이 중력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배를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복원했고 수강류 공룡도 아직까지 꼬리를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복원했어. 한편에서는 새와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조류학자들도 수강류를 연구하기도 했지. 20세기 후반에 지질학에서의 방사선 영대 측정 기술로 당시 지질시대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자료가 굉장히 적었던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한 화석도 발견되게 되었어. 나중에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는 것과 당시 생태계를 구성했던 오늘날의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으로 현대 동물의 움직임, 생태 등을 참고하여 비슷한 경향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주도적인 현대의 고생물학으로 넘어오게 돼 다른 학문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받기도 했지만 고생물학은 지금도 발전해 나가고 있어. 앞으로 이런 고생물학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